자, 오늘 해볼 존버는 무엇이냐? 라카 위에서 구상 먹고 부트캠프로 돌아가서 구상으로 버티는 존버! 맘 같아선 바로 부트캠프로 직강화 하고 싶지만 지금 내게 필요한 건 구상이므로 구상이 가장 잘 나오기로 소문난 라카위로 향하도록 한다. 라카할 때 몸의 각도는 존버맨의 키위에 공기저항이 가장 스무스하게 맞물리는 예각을 준수하도록 한다. 30에서 45도 추천. 슈퍼 안전하게 착지. 라카오 바로 필수품인 가방을 챙겨준 뒤 키트, 구상, 진통제, 드링크 등 생존에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모아주도록 한다. 그렇게 배그의 소라카인 라카위를 벗어나며 김박질을 하던 와중 이 흉물은 뭐셔? 잘 있어요 어머니. 그렇게 어머니께 인사를 드린 뒤 부트캠프 자리값이 오르는 걸 보며 한번 뿌듯해주고 곧바로 로니에 탑승해주도록 한다. 그렇게 나의 운전 실력을 쿨가이는 멈추기 전에 내리지. 만인의 진통제 타이레놀. 그렇게 모범 운전을 끝낸 후 하늘을 보며 뛰어가고 있는 도중 바보를 만났다. 솔직히 저 정도의 쫄보력이면 내가 나가서 주먹으로도 걔 발라버릴 수 있을 것 같지만 한번 봐주도록 한다. 그렇게 쫄보 녀석을 보내준 뒤 줄어드는 자기장에 맞춰 리드미컬하게 뒷박질을 해준다면 부트캠프에 입성을 할 수가 있는데 곧바로 트럭에 몸을 숨기지 않고 천천히 주변을 정찰해주도록 한다. 부트캠프 자기장임에도 불구하고 주변이 이토록 조용하다는 것은 남아있는 34명 모두가 평화를 사랑하는 존버맨이 아니었다고 한다. 계획대로 트럭에 올라타준 뒤 헐장수 아저씨가 판매하는 키위인 척 코스프레를 해준다면 부트캠프 구상 존버의 좀비는 끝났다고 볼 수 있다. 이제 남은 것은 마음을 비우고 자기장을 기다리는 것뿐. 소지한 모든 것을 잠시 내려놓고 생키위에서 건키위가 되는 과정을 잠시 밟게 되면 소리 벗고 반스 질러이! 그렇게 한참을 반스 지르다 우연히 고개를 들어보니 아니 평소 밥게임할 때 내려주지도 않은 빌어먹을 보급상자 이럴 때만 꼭 근처에다가 내려주고 진짜 이 정도면 복제에서 존버만 하라고 프로그래밍 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악마 새끼들인가 어떻게 저 위에 올려줄 생각을 하지? 그렇게 저 보급에 속아서 모여든 적들을 구경하며 가볍게 탑10에 들어가지게 된다면 자기장에게 버림받게 된다. 이렇게 된 이상 어쩔 수 없다. 아까 버린 짐들을 챙겨 다시금 메딕으로 빙의해준 뒤 가장 완벽한 타이밍을 노려 이동해주도록 한다. 타이밍이 이렇게 빨리 오게 될 줄이야. 아마추어는 총소리를 듣고 지레겁을 먹어 타이밍을 다음으로 미루겠지만 진짜 24년 경력으로 할 수 있다. 소음이 난 곳에 모든 이의 이목이 집중되어 있다는 느낌을 점프! 가볍게 한참! 방금 보았듯이 존버맨은 내내 망상을 하자마자 행동으로 옮겨야 생존을 할 수 있다 라는 내용으로 5분 풀 TMI를 방출하려는 순간 첫 번째 위기가 찾아왔다. 하지만 위기는 곧 기회라고 했나. 녀석이 다른 녀석을 해치워준 모양. 고마웠어 잘가. 아니 왜 다시 와 미친. 사실 이 정도였으면 이미 녀석은 내 위치를 알고 있고 층층거리면서 보호를 해주고 있는 게 아닌가 라는 느낌이 들 때쯤 파란 새끼가 찾아왔다. 앞 녀석 때문에 트럭에서 나가는 것은 포기해야 하는 상황. 미련 없이 도핑을 해준 뒤 구상 존버를 시작할 마음의 준비를 하도록 한다. 자기장에 나가있는 부위가 더 많은 것 같지만 기분 탓으로 지부하도록 한다. 이 상황을 피자에 비유하자면 하프 앤 하프 피자를 시켰는데 이런 느낌으로 온 것. 하지만 난 포테이토를 좋아하므로 그냥 넘어가주도록 한다. 적 두 명이 남은 현재 가장 이상적인 경우의 수는 수류탄으로 인한 두 명의 러브샷. 여지껏 이런 상황에서 기적은 많이 봐왔어. 이번 또한 나는 승리할 것임이 틀림없다. 이윽고 줄어드는 자기장. 현재 수중에 있는 구상의 개수는 총 5개. 구상 하나 먹는 데에는 6초의 시간이 소요됨으로 줄어드는데 총 30초가 걸리는 8페이지는 무난하게 생존 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생각보다 체력이 금방 닳지 않으니 여유롭게 키트도 하나 사용해주도록 한다. 이제 본격적으로 탐색전에 돌입하는 녀석들 4개, 3개, 2개. 보스방에서 목숨이 단 하나 남은 슈퍼마리오의 기분이 이랬을까? 아 이제 하나 남았는데 니들 죽을 때 됐잖아! 난 나의 운을 믿는다. 과연 기적은 일어날 것인가? 오늘의 교훈은 자신의 운을 너무 맹신하지 말자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